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염승환 차장님, 염승환 차장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흔들렸네. 말도 더듬잖아.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태수 형, 어떻게? 제 계좌 어떻게 합니까? 계좌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박평창 부장님이신가요? 네. 그 아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더라고 잠깐 들어봤는데. 네.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이게 예전에 김프로님도 한번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매년 4분기마다 이 난리를 겪어야 되니까, 이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는 또 3억 원으로 또 하향 조정되니까 네. 더 심할 거다. 이제 사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는데, 또 막상 다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이 비정상적인 게 빨리 고쳐지긴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또 우리가 뭐 대응할 건또 사실 대응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비정상적이지만, 항상 그렇지만 4분기가 지나면 또 연초에는 다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그 코스닥 그 빠졌던 부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위안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뭐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들 이제 질문들을 하시니까 답변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단 종목이, 그게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잡초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예쁜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면 그냥 뽑지 마시고 좀 물을 더 주시고,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초인지 꽃인지 좀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잡초에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건지. 계속 이제 안 좋은 기업인데 빠졌다고 뭐 물타기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물타기 했는데 뭐 계속 빠지는 기업도 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성장하고 뭐 내년도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런 기업이라면 나중에 이제 결국 꽃이 피거든요. 내년 초에는 분명히 좀 핀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지만 좀더 보시고, 분명히 안 좋아지는 기업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건 좋아지겠지 그렇게 또 착각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좀 옥석 가리기 좀 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에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너무나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그걸 뭐 내가 종목을 잘못 샀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좀 냉정하게, 어차피 지금 들고 가실 분들,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중소형주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정리하라고 좀 말씀은 드렸고, 대형주 위주로 좀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사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중소형주의 수익 내긴 좀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로 뭐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장이 그 급락하면 중장기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중장기 투자가 맞는 건가? 이제 그런 또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3프로에서 또 많은 분들 의견들이 좀 다르시긴 하잖아요. 뭐또 네. 손절하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내년도에 뭐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뭐이 지금이 좀 기회라고도 좀 보고 있어요. 예, 현 시점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짜 고이 난이야 난. 네? 꽃을 피우려고 그랬더니 어디 잠깐 갔다 왔더니 발바 나버렸네. 완전히 그냥 잡초를 만들어 버렸어. 제 꽃은 우단바라입니다. 3000년에 한번 피지요. 아니, 피기 직전이었다니까 내 꽃은. 자, 어떤 진이겨나 버렸어. 꽃인지 잡초인지 잘 한번 구별을 좀 해놔야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좀 들어갈까요? 예, 아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아 어쨌든 그러네요. 아, 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러면 바로 그러면 장 준비를 좀 하고 장한 2분 남았으니까, 그 오늘 뭐 잠깐만요, 그 일정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고 나서 좀장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까 보니까 그 한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 1.9% 성장률이 나와서, 한국이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에선 좀 탈출하는 모습이 좀 빠르게 좀 나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오늘 그 두산페어스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상자 좀 권리락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진우스가 오늘 확실히 발표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진우스 진우스? 네, 어제 말씀드린 아, 대로 그 네네. 인도네시아 법인 반덤핑 네. 그 관세 판결이 뭐 오늘 중에 나온다고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한번
뉴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따가 좀 제가 실적도 얘기해 드릴 텐데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로 좀 보실 게 현대제철, 삼성 SDI, 삼성물산, 또 신한지주 GS리테일 이런 기업들이 네. 좀 실적 발표하니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예,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GS리테일. 그리고 일단 지수가 어제 미국장이 사실 미국 증시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증시는 네. 사실 미국 증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자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수급으로 좀 붕괴된 상황이라 오늘도 일단 뭐 당연히 시초가 좀 약간 하락은 좀 하겠지만 네. 750까지는 일단 여론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거기다 신용장고 좀 부담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닥 보실 때 지금 급락의 가장 큰 이유가 기관들이 먼저 팔아버렸잖아요. 네.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런 심리거든요. 기관들도. 네, 내가 뭐 나중에 팔아봐야 나만 손해다. 그래서 지금 최근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어차피 뭐 연말 가면 개인들도 다 던질 텐데 아... 약간 그런 심리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기금 어제 보니까 투신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투신들은 이제 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데서 네. 일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아니 그 코스피는 또 사더라고요. 사실 투신들이 보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교체한 건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쪽은 오히려 좀 들어가고 있어서 일단 코스닥만 좀 문매를 막고 있는 기관들에 그래서 이 기관들 매도가 좀 진정돼야 되겠죠. 실적으로는 네. 그래야 조금 뭐 시장도 반등하지 않을까. 기관들은 왜 매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뭐 4분기 맨날 되면 반대로 하고 빠질 때 팔고 살 올라갈 때 사고. 글쎄요. 이유가 있겠죠. 네, 뭐. 각자 뭐 사정은 있는데 이게 근데 저도 좀 짜증 나는 게 이게 4분기마다 매번 이걸 기관들이 먼저 시작하거든요. 반복되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2월 되면 이제 개인들이 좀 팔기 시작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기관들은 올해 뭐 어차피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더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도 좀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지금 참 상황이 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는 뭐 미국장과 뭐 관계없이 일단은 한 코스피는 11포인트 뭐 조금 빠지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집니다. 한 8포인트 한 1% 이상 추가적으로 일단 급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5% 정도 하락 출발했고 대부분 기업들은 역시 뭐 예상하신 대로 하락했고요. SK케미칼이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그 임상 일단 뭐 약간의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일부 고령층에서 지금 모든 고령 환자에서 그 면역이 좀 형성이 됐다 이런 좀 뉴스가 나와가지고 SK케미칼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4%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네. 두산페어셀은 이제 오늘 골리라 효과로 일단 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실적이 어제 엄청나게 좀 잘 나왔잖아요. 사실 네네. 엔진 그 이슈 제외해도 그래서 1% 정도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뭐 두산중공업, 두산박켓, 뭐 키움증권 뭐 이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다른 코스피 기업들도 뭐 대부분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부 좀 올라가는 기업이 뭐 KCC 또 FNF 같은 이제 의류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일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정도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게 특징 그러니까 그 하락을 했고 상승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앞서 이제 CJ하고 네이버. 그 네이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 정도 아무래도 이제 자사 콘텐츠를 더 확장할 수 있으니까 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기업들은 일단 SFA가 이게 그 OLED 장비 회사인데 오늘 제가 이슈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한 주가가 7%나 지금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첨보가 이제 2차전지 회사인데 오늘도 한 3% 그래서 코스닥은 뭐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성장주들 쪽으로 계속 좀 매도가 오늘 오전까지는 조금 쏠리면서 예, 계속 약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8포인트 0.8% 코스닥이 9포인트 1.18% 사실 뭐 지수는 뭐 오늘 하락이 예견이 됐는데 과연 이제 관건은 코스닥이 언제 투자 심리가 네. 좀 개선되느냐인데 일단 이제 기관들은 좀 사고는 있거든요. 오전에 금융 투자가 코스닥을 42억 정도 좀 들어왔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오후까지 유지되느냐가 좀 관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을 일단 시초가에는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68억 정도 약간의 좀 매도하면서 개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손절매죠. 손절매성 물량 조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신용 매물도 나올
때쯤 됐죠. 네. 아까 말씀드린 별 악재 없이 갭 하락하는 것들은 그런 매물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보시면 그 예상가 보면 네. 어떤 경우 하한가에 딱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거의 반대 매매가 많거든요. 아. 근데 물론 하한가에 시작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좀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수급이 약한 기업들은 중소형주들은 좀 장중의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뭐 자동차하고 어제 이제 그 미국에서도 뭐 아마존 같은 이제 언택트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유일하게 섹터 쪽에서는 자동차하고 인터넷 대표주만 네이버가 한 1.4% 올랐거든요. 카카오하고. 그래서 그쪽만 오르고 대부분의 업종들은 다 약하고요. 뭐 특히 이제 기대감이 컸던 게 풍력 쪽인데 네. 뭐 바이든이 뭐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워낙 가격 부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네. 뭐 CS 베어링, 효성 중공업, 뭐 두산 중공업 다 풍력주인데 네. 이쪽이 섹터 쪽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시장이 뭐 어제 이미 충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그냥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네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나 제 경험상 어쨌든 이런 그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수급적인 이슈에 의한 하락은 결국엔 시간 지나면 다 극복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이 어딘지는 뭐 그건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냉정하게 좀 보유할 기업들은 그대로 좀 보유하는 게 손절은 저는 좀 아니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보유할 기업은 보유하고 아닌 기업은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아닌 기업이라도 지금 이제 너무 빠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회복하고 파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아니,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예쁜 꽃이 그냥 비유를 든 건데 네. 정말 내년에 봤을 때 이건 뭐 무조건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지금 전망이 내년에 반도체를 좋게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비메모리 쪽에 예를 들면 정말 삼성의 핵심 계열사를 내가 갖고 있다. 근데 성장할 것 같은데 최근에 엄청 뭐 주가가 20, 30% 빠졌다. 네. 그런 거라면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전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바이오인데 정말 모르겠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네네. 그리고 재무도 안 좋은 것 같다. 네. 실적도 추정이 안 된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면 오히려 그런 걸 팔아서 지금? 예, 저는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원기 대표라고 지난주 저기 주말에 네. 올렸던 그 전 메르지 네네네 그분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 우리가 통상 보면은 다섯 종목이 있으면은 네. 그나마 괜찮은 걸 팔아서 안 좋은 쪽에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 아, 나 그 표현 듣고 내가 아, 저렇게도 표현이 되네. 한식, 중식, 일식, 이태리 식당 뭐 어? 스테이크 집 해. 네. 근데 통상 아니 한식, 중식이 잘 돼. 나머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걸 접어가지고 한식, 중식을 더 사업은 해야 되잖아, 이제 왜 장사 잘 되니까. 네. 근데 주식은 반대로 한다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실수 네. 많이 한 것 같아. 한식은 이제 돈 벌었으니까 폭락장에서 단단하게 버텨야지니까 덜 빠졌어. 아니면 네. 이건 좀 올라 그런 걸 싹 팔아가지고 네. 폭락하고 있는 거에다가 맞습니다. 싹 갖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 장은 좀 다른 게요. 다른 거예요? 좋은 기업도 다 빠져요 지금 코스닥. 그래? 일단 코스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왜냐하면 기관들이 좋고 나쁘고 예전 같으면 이제 김프로님 말씀이 딱 맞는 게 펀더멘탈이나 뭔가 이제 시장이 전 세계가 다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사실 3월 폭락장에도 물론 나중에 가서 다 폭락했지만 그 지수가 이렇게 급나가는 중간에도 안 빠지고 버티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월 19일 저점 찍을 때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이제 그건 그때 이제 이거 대공황이다 생각해가지고 네. 뭐 좋고 나쁘고 다 던졌는데 그 전에도 그런 기업들은 버텼는데 그래서 이게 딱 보였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좋다고 흔히 말하는 기업들은 그냥 싹 다 네. 오히려 코스닥 다 빠지고 사실 우리가 안 좋다고 봤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은행주나 아니면 뭐 조선주나 건설 철강 다 이거 성장 못하는 기업들 오히려 그런 섹터가 막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반대 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다 일제히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지금 급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 교체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안 빠져 있으면 내 거 이제 안 좋은 기업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교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건 엄청나게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네. 아, 얘는 안 빠져서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럼 교체가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장은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수급적인 이슈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안 좋은 섹터나 기업들은 그냥 과감하게 저는 그냥 손절하는 게 맞다고. 그거를 그냥 가져간다고 내년에 회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좋은 기업은 어차피 수급 이슈로 빠진 거야 뭐 내년에 분명히 저는 회복되고 그게 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네. 정말 한번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차장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장이 보합권까지 올라와 버렸나요? 그런가요? 아무튼 것도 플러스나. 아 근데 오늘 보셔야 될 게 네.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기관이 지금 아직까지 산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네. 지금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번 장을 급락시킨 사실 주범입니다. 이게 뭐 좀 주범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기관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관들이 원인은 맞아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자 해지라고 기관들이 풀어줘야 돼요 방법은. 근데 일단 오늘 오전 장은 기관 투자자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사고는 있습니다. 일단 한 100억 정도. 근데 좀 아쉽게 개인들이 좀 일단 털고 있어요. 지금 900억 정도 코스닥 팔았거든요. 개인들이 현재 네, 오전부터 지금 벌써 지금? 900억 나왔어요. 지금 8분밖에 안 일하는데? 네. 그냥 일단 지금 정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역으로 따지면 옛날에 항상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던지면 바닥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벌써 900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수급적으로 보면 코스닥 던지는 건지 던짐을 당한 건지.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억지로 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어제 담보 부족 계좌 꽤 있었어요. 네, 네 저희 증권사에도 확인해 보니까 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담보 유지 비율을 높여놨더라고 증권사들이. 네, 맞아요. 160%라며 160%. 네,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만 보면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뭐 반등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네. 오후까지는 한번 기관들 수급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제가 뭐. 준비한 거 좀 몇 개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 이제 너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지만 결국 숫자 우리가 사실 보면 이제 3분기까지 그동안 꿈을 꿨잖아요. 정말 이게 뭐 네이버도 그랬고 사실 이제 BBIG라 그래서 네. 내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쉬어갈 때다 보니까. 좀 이제 현자 타임이 왔다. 현실을 좀 자각해야 된다. 현자는 결국 네. 그거 같아요. 실적입니다. 숫자. 숫자 찍히는 기업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이다솔 차장님도 그런 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발표한 기업들 몇 개 말씀드리면 뭐 내용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잘 나온 기업들만 몇 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일단 지금 비수기 없는 MLCC라는 이제 제목으로 뭐 보고서도 나왔는데 어제 지금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쪽이 워낙 좋았고 네. MLCC 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무라타 일본의 무라타가 경쟁사인데 무라타도 지금 최근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네. 선도업체가 저렇게 MLCC 이익 전망치를 올렸다는 거는 삼성전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실적 보실 때 지금 뭐 3분기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네. 그러니까 단지 뭐 그런 어떤 뭐 MLCC가 공급이 줄어서 누가 가동을 못해서 이거는 그냥 단기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그 매출을 늘려나간다는 거는 이게 계속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삼성전기가 그런 모습을 일단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좀 좋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 이익 전망치가 1조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네. 2018년도에 한 1조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사상 최대치인데 그 당시 주가가 16만 원 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4만 원대니까 13만 원대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저는 뭐 그거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저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아픔을 줬잖아요. 네네. 또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좀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너 진짜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니? 전 솔직히 좀 그래요. 김내원인가? 김내원. 꼭 굳이 그걸. 아, 그래, 김내원 좋아해. 아, 그렇습니까? 아, 괜찮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뭐, 네. 그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냥 데이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차가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현대차도 실적 좋은데, 좀 금융 쪽이 있잖아요. 현대차, 현대캐피탈. 네. 그쪽에서 할부 취급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연체율이 하락을 해가지고,
일단 금융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5천억 정도가. 그래서 그 효과까지 감안해서 뭐 실적은 잘 나왔지만 기아차는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순수하게 자동차 판매로 돈을 벌었는데 텔룰라이드 뭐 카니발 같은 신차가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잘 팔리고 수출 단가가 무려 10%가 넘어갔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 안 좋은 업황 속에서도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낸 거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냥 거지. 네. 이거는 그냥 엔진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매년 최고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거 빅베스를 했는데 네. 목욕 쫙 했는데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가 약간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지금 실적이에요. 이 동생이 너무 실적이 좋아요. 근데 이게 3분기가 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 안 네? 좋은 업황 속에서 경쟁사들은 믹스라 그러죠. 이 단가가 그러니까 차종이라 그러는데 SUV 차종이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단가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뭐 부품도 당연히 더 비싸고.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SUV 판매가 더 되면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SUV 쪽에서는 기아차가 더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내년 전망도 한 증권사에서 무려 45%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해버렸더라고요. 기아차.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 PER 5.5배밖에 안 된다. 일단 추정치로 봤을 땐. 그래서 기아차 저는 사실 저번 주에 좀 현대차에 많이 실망을 했는데 기아차는 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엔진 이슈 좀 제거하더라도 실적만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실적 중에 어제 좀 잘 나온 기업이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 뭐 그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서울 반도체가 뭐 LED 중국 공급 과잉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LED 디스플레이처럼 TV가 잘 팔려가지고 패널 뒤에 들어가는 게 LED잖아요. LCD. 그래서 그게 워낙 잘 나와서 17% 성장. 근데 서울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네. 이게 내년에 미니 LED TV가 삼성에서 나올 텐데 네. 이게 진짜로 잘 팔릴지 몰라요.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데 항상 이게 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건 좋은데 이게 불확실한 미래는 맞으니까 왜냐면 OLED와 경쟁해서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네. 서울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현대차, 기아차 두 개를 놓고 보니까 기아차는 6% 오르고 현대차는 그렇게 못 오르네. 네. 그러니까 오늘 1.7 올랐네. 아 오늘 네, 상승률이 네. 물론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리고 사실 좀 정 그 이거는 뭐 어쨌든 네. 이제 계속 뉴스 나왔던 거지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 지분도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올라가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상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아차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죠 사실 네. 거기다 실적도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 쪽으로 저는 뭐 역시 자동차는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실적 좀 말씀드렸지만 2분기까지는 우리가 실적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으니까. 네. 3분기부터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실적입니다. 이건 핑계 댈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풀어줬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다 적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찐 실적들이 나오는 시기니까 3분기에 진짜 돈 잘 버는 기업들 이번 주에도 좀 나오니까 뭐 저도 좀 체크해서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나름대로 실적 잘 체크하셔서 좀 잘 뽑으시면 내년 초에 아마 편할 수 있어요. 이런 네. 기업들 잘 선정하시면 그거 잘 좀 뽑아주세요. 네, 제가 저 매일 좀 체크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기아차하고 삼성전기는 꼭 그 실적주에 넣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아침에 CJ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생각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요렇게 지금 네이버가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네이버가 사실은 보면 되게 그동안 했던 거 보면 되게 양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약간 돌격대장 느낌이고 그냥 사업 다 벌리고 분사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네이버는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하다가 잘 되는 거 있으면 약간 분사하고.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의 성격과 좀 안 어울리게 갑자기 좀 M&A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가 카카오 TV로 지금 엄청난 구독자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네. 조회수도 개미는 예. 네. 그래서 개미는 뚠뚠 몰라요. 개미는 뚠뚠. 아, 거기가 1등이에요. 네. 그 시청률. 우리 김프로님이 실현하고 네. 계십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1등이라니까 네. 안 믿네 이 사람들이. 믿어요. 믿습니다. 안 믿을 게 뭐 있어. 믿습니다. 기사 보니까 뭐 거기 이효리 씨도 나오고. 개미는 뚠뚠? 아니요, 거기 말고 옆에. 네. 아.
우리 김종민 나오죠. 아 김종민 네. 노우철. 그래서 네이버는 카카오를 일단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직접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웹툰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바로 이제 CJ 쪽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런 역량이 있는 뭐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M&A 통해서 그걸 이제 카카오를 좀 견제하겠다 이런 것 같고 대한통운 가지고 이제 쿠팡 견제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이버는 1등이 계속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근데 그동안은 보고만 있었는데 이거 그만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CJ그룹이 그런 쪽에 좀 특화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자기네 가려운 걸 다 긁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CJ가. 그래서 대한통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필먼트 네. 워낙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잘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쿠팡도 근데 뭐 약간 그 뉴스 보니까 동영상 서비스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쿠팡이? 네. 그 NBA나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 스포츠 중계권 그 협상해가지고 그 이 쿠팡 회원들한테 총알 배송이 안 되니까 로켓 배송이 안 되니까 아니 약간 아마존 아마존 스타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아마존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배송하면서 아마존에 아마존도 사실 이커머스가 사실 주력이지만 네. 뭐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쿠팡도 워낙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좀 그만 이걸 어떻게 좀 수익으로 연결해 볼까. 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네, 아, 요새 네이버 그 라이브 커머스가 진짜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홈쇼핑 회사들이 좀 위기감 느낄 것 같긴 해요. 사실 솔직히. 네, 네, 네. 네, 그 판매가 워낙 잘 돼가지고. 그리고 아 이거 더 할까요? 시간이 벌써. 하나만 더 해주세요. 뭐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아 그 여기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네. 2020 그러니까. 그 코스닥 연간 전망 하나 나와서 그냥 요것만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제 내년까지 전망한 건데 올해 이익은 되게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 단기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무려 93%나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도도 45%. 그래서 그 어제 이다솔 차장님이 사계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내년엔 실적 이라는 이제 사기 그러니까 사계절 중에서 실적 장세가 올 것 같다 그런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중에 실적의 주인공은 IT다 네.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좋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네. 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IT는 실적 추정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건강 관리 헬스케어는 실적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변동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실적 추정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T 그 중에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네, 이쪽 네. 섹터가 내년에 코스닥을 주도할 수 있고 그 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코스닥에 그런 쪽이 좀 주도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분께서 그 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그 BBIG 계속 주도주 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얘기나 요새 좀 주도주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앞으로 BBIG 이런 거 쓰지 말고 아니, 그러면 그냥 바이오 예 네? 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예, 네, 알겠습니다. 피곤해도 그렇게 씁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가로 쓰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주들이 올해 정말 좋았는데 요새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끝난 거 아닌가. 근데 과거 데이터들이 있는데 2004년 7년도에 중국 관련주 그때는 조선주였죠. 2009년 11년도에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일명 차화정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2017년도에 반도체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네. 당시에 보면 뭐 중국 관련주하고 자동차화학 정유 랠리는 3년하고 2년 정도 랠리가 이어졌대요. 그래서 그 코스피 대비해서 470%, 173% 아웃퍼펌 월등히 수익률이 앞섰는데 사실 2007년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중국 관련주 갈 때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소외주였죠. 왕따주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랬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주가 2017년도에 강할 때도 시장 대비해서 77% 더 앞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K뉴딜 관련주 네. 이제 배터리나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은 코스피 대비 지금 상대 수익률이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오른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코스피 지수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상대 강도가 예전 주도주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직도 상승 룸은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랠리가 보통 1년 이상은 됐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겨우 한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 지나고 조정이니까 그런 걸 이제 과거 수치로 대입해 보면 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주도성은 네. 뭐 끝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전망해 줬으니까 한번 이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자, 염차장님도 뭐 이 네. 시황이 워낙 그 좀 어둡고 그래서 저 힘이 좀 빠지실 텐데 아직 우리 12월 저 납회일까지 두 달이나 남았어요. 네. 네? 이대로 끝나지 말자고요. 네, 제대로 한번 잘 마무리해서 네. 네. 6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네. 솔직히 뭐, 그죠? 하여튼 지금부터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네.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주식도 돈이에요. 네. 가봅시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